1등으로는 학생입니다. 분을 먼저 캐네요. 네, 전교 1등 등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명 고등학교 1학년 3반 김민지입니다. 아이고. 아, 귀엽다. 아, 환기해야죠. 학교는 왜 이렇게 좋아요? 학교가 좋잖아요. 좋잖아요. 너그럽고 행복하죠. 평화롭고. 학교를 좋아하는구나. 민지에게 학교랑? 학교랑 출소 같은. 학교 가면 되게 행복해서 감옥 나온 것 같아요. 매점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아서 되게 자유롭고 행복해요. 학교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저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나이 때는 네. 그 친구가 최고라고 생각할 나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친구들이 최고니까. 자, 7시 평택의 한 아파트. 아, 두 번째 도주도 가서 보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두 번째 선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장이 아침에. 건강하다는 거. 네네. 아침장. 아, 직장인 출근하네요. 아, 출근 준비하나요? 약간 교복이 아니고 와이셔츠 같죠? 안녕하세요. 저는 효명고등학교 1학년 8반 26번 정태준입니다. 정태준 학생. 공부를 아주 잘할 것 같은 거였는데. 혼자 밥 먹고 있어. 엄마 출근할게. 오, 아, 뉴스 기사를 검색합니다. 그것도 사회 뉴스를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밥 먹으면서 신문 보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 휴대폰으로 뭐 본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애플이 그렇게 말하던 혁신이 빠졌다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약간 무역전쟁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와, 그렇지, 그렇지. 무역전쟁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래. 이거는. 일본이 정치적 관련 문제를 경제에다 끼워 맞추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내린 판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본이 좀 더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기사적인 걸 빼고 있네요. 뭐가 왜 나왔죠? 잘못 나온 거 같은데? 약간 과학고등학교 다녀야 될 친구 같은 느낌인데? 지금 분명히 꼴찌 맞죠? 아, 정태준 학생 네. 기록이 아, 하위권 맞습니다. 하위권 맞아요.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분 남았네요. 자, 이제 등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 자, 세 번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똥똥하게 생겼네. 저 친구 아니고 그 옆에. 아, 옆에요? 옆에. 아니,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와. 10분 지났는데. 역시 세 번째 선수. 사실 옛날에 잘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아 그리고 건강하네요. 네. 또 의지 없어? 네. 또 의지 없어? 네. 또 의지 없어? 네. 또 의지 없어? 공부한다.